수천만 년전 젤라가라는 외은화 종족이 지구에서 약 6만 광년 떨어진 우리 은하계에 나타났습니다. 우주의 생명을 창조해내는 창조신인 이들은 생명이 전혀 없는 공허에서 현실 우주로 건너온 뒤 은하계 전역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는 이들이 진화하는 모습과 번영하고 멸망하는 모습들을 그 어떠한 간섭도 없이 조용히 지켜보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젤라가가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지켜볼 때마다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불굴의 정신, 순수한 정수를 가진 종족과 젤라가의 정수를 담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사이오닉 능력, 순수한 형체를 가진 두 종족이 매번 출현했습니다. 이들 두 종족은 각자만의 방식으로 진화에 성공하여 우주로 뻗어나간 뒤 젤라가가 은하계 전반에 남겨둔 중추석을 발견하고 해석하였고 젤라가의 본성 울라르로 찾아갔죠. 젤라가는 자신들에게 찾아온 두 종족을 융합한 뒤 자신들의 정수를 부여하여 새로운 젤라가로 승천시킨 뒤 소멸하고 새롭게 탄생한 젤라가들은 또다시 다른 은하계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걸 반복합니다. 이것은 무한의 순환이라 불리는 그들만의 종족 보존 시스템이었죠. 공허에서 태어나 불사에 가까울 정도로 긴 수명을 가진 젤라가였지만 생식 능력이 없어 종족 보존이 불가능하였기에 이러한 시스템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젤라가 가운데 하나인 아몬이 이러한 시스템의 반기를 들며 스스로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우선적으로 형체의 순수함을 가진 종족을 찾던 중 아이어에 있는 한 종족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원시적인 사회를 이루고 있었고 신경사기라는 것을 통해 서로 간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죠. 아몬은 그들이 순수한 형체로 진화하도록 이끌며 간섭하였고 사이오닉 에너지를 다루는 방법을 전수하고 케이다린 수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입이나 코, 귀와 같은 원시적인 생체기관이 사라졌으며 반대로 신경사기, 더욱 발달하여 텔레파시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덕분에 그들의 과학기술은 순식간에 발전할 수 있었고 단 천년 만에 아이어 전역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몬은 그들 앞에 강림하여 첫 번째 자손이라는 뜻의 프로토스라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프로토스는 그들이 마주한 존재를 신으로 추앙하며 따르게 되었죠. 하지만 이들은 급격하게 발전을 이룬 나머지 오만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남을 믿지 않고 미워했으며 마침내 그들의 신인 젤라가조차도 믿지 못했죠. 이에 아몬은 스스로 프로토스를 떠나버렸고 이때 프로토스는 신에게 버려지는 것에 공포를 느껴 자신들을 떠나는 젤라가의 우주선을 공격하여 아몬을 따르는 젤라가 수백 명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자신들의 신이 사라져버린 프로토스들은 혼란에 빠져 서로를 탓하게 됩니다. 프로토스 부족들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그들은 스스로 신경삭을 끊어내었고 끝없는 전쟁이라 명명된 내전에 돌입하게 되었죠. 이 와중에 몇몇 프로토스 부족들은 젤라가를 찾아 다른 행성으로 떠났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젤라가의 본연의 뜻을 찾는 자들 이안리 부족이 되었고 다른 일부는 아몬이 데려가 프로토스 종족과 분리시켜 슬레인 행성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이들은 맹목적으로 젤라가를 섬기는 탈다림 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혼란한 와중에 카스라는 한 성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조상들이 잘라버린 신경삭을 이용하는 법을 찾아내고자 노력했고 마침내 다시 텔레파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따르는 젊은 프로토스들을 모아 텔레파시를 쓰는 법을 알려주었고 그로 인해 이들의 텔레파시망은 조상들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죠. 이들의 이런 정신적인 연결은 칼라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전쟁이 아닌 대화를 통해 프로토스 내전을 종식하게 됩니다. 이후 칼라를 믿는 프로토스들을 칼라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화합을 원하지 않는 프로토스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칼날을 이용하는 방법인 신경삭을 잘라내었고 칼라이를 시기했습니다. 이들은 칼라이의 칼라와는 다른 힘인 공허의 힘을 사용하였고 칼라이 프로토스의 지배층들은 이들을 좋게 보지 않아 아둔이라는 자를 보내 이들을 토벌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아둔은 차마 동적을 죽일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이들에게 칼라의 힘을 다루는 법을 전수해 주었죠. 칼라의 힘을 이용하게 된 이들이 절제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아이언에에서 거대한 사이오닉 폭풍을 만들어버렸고 아이언은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아두는 칼라의 힘과 공허의 힘을 사용하여 거대한 폭풍과 함께 산화되버리고 말았죠. 결국 이들은 아이어에서 추방되어 샤쿠라스라는 행성에 정착하게 되었고 스스로를 네라짐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두는 칼라이와 네라짐 양쪽에서 영웅으로 추대되었죠. 그렇게 어느 정도 평화를 되찾은 프로토스들은 자신들이 젤라가의 후손이라는 것에 착안해서 우주 전역의 다른 존재들을 돕고 지켜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중 칼라스 행성에서 칼라스인들 간의 내전이 벌어졌고 프로토스는 이 내전을 중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러나 중재를 위해 프로토스 함대가 경고 사격을 가한 것을 자신들에 대한 공격으로 오인한 칼라스인들이 프로토스에게 반격을 가했고 칼라스 행성이 초토화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의도치 않게 대학살을 자행해버린 프로토스는 이 사실에 충격을 먹고 스스로 대오리라는 규칙을 만들어 더 이상 타 종족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기로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어가 속한 코프롤루 섹터 구석에 한 외계 종족이 나타나 정착합니다. 스스로를 테란이라 부르는 그들은 순식간에 행성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성의 자원을 금세 바닥내버리고는 다른 행성으로 옮겨다니기까지 했죠.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프로토스는 큰 우려를 표했지만 스스로 만들어낸 대우를 지키고자 멀리서 감시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우사라에 또 다른 외계 생명체가 나타나 테란을 감염시켰고 테란의 지도층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가만히 있자 프로토스가 함대를 보내 차우사라 행성을 정화해버렸습니다. 차우사라가 초토화되는 모습을 본 테란은 그 공격이 정화라고는 생각도 못한 채 자신들을 공격한 것으로 여기고 프로토스 함대를 향한 반격을 가했죠. 또다시 같은 학살을 자행할 수 없었던 프로토스의 함장 테사다르는 함대를 물리고 테란과 저그 두 종족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토스를 떠나 순수한 정수를 가진 종족을 찾아 나선 아몬과 그를 따르는 젤라가들은 제루스라는 행성에서 저그라는 이름의 한 생명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애벌레의 형태를 한 이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의 살갗을 뚫고 들어가 기생을 하며 신경을 조작해 숙주를 조종하였죠. 이런 원시저그의 생태에 감명을 받은 이들은 본질의 순수성을 전수했습니다. 원시저그들이 진화를 하며 점점 젤라가를 상대로 반항을 하기 시작하자 젤라가는 프로토스의 실패 원인을 프로토스 각자의 지성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지성을 한 곳으로 모았는데 이 하나의 지성체는 오버마인드였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원시저그 생명체의 지성을 오버마인드로 모았을 뿐 아니라 저그가 기생하는 모든 숙주의 유전 정보를 오버마인드가 기록하도록 했죠. 그러자 저그는 제루스의 여러 생명체들을 흡수하면서 자신들의 외형을 각기 다른 방향으로 진화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종족들이 흡수되어 관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하등한 개체는 소멸시키고 고등한 종족만을 흡수하기 시작하죠. 오버마인드는 우주 저 너머로 나아가고자 하는 본능을 보였고 우연히 제루스의 궤도를 지나는 기간티스 프록시메와 베에모스라는 종족을 발견하고 이 두 종족을 흡수하여 우주 유형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서 오버마인드는 저그 종족의 지배 방식을 편리하게 바꾸는데
자신의 밑에 셀레브레이트를 두어 하위 개체들에게 명령을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저그의 발전에 젤라가는 감탄을 금치 못하였고 자신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우주로 진출하게 된 저그는 젤라가의 존재를 알게 된 후 자신들의 모습을 숨겼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라져버린 저그에게 경악하던 젤라가는 자신들의 감시망을 피해 기습을 가한 저그에 의해 흡수되어 버리고 맙니다. 젤라가의 위대한 육신과 지식은 오버마인드에게 흡수되었고 이 과정에서 사이오닉 에너지, 케이다린 수정 등을 다루는 법을 알게 되었으며 젤라가가 발전시킨 순수한 형체를 가진 종족 프로토스에 대해 알게 됩니다. 프로토스의 강력함을 알게 된 오버마인드는 언젠가 저그 종족과 프로토스 종족이 충돌을 일으킬 것은 필연적인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주를 유영하던 저그는 호프룰루 섹터에서 한 종족을 발견합니다. 연약한 몸을 가진 이 종족은 테란이라고 불렸는데 여러 행성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죠. 이들의 사이오닉 에너지에 대한 잠재력에 호기심을 느낀 오버마인드는 곧장 차우사라에 저그의 씨앗을 뿌려 천천히 감염시켜 나갔습니다. 차우사라의 감염이 진행되자 어디선가 갑자기 프로토스의 함대가 나타났고 엄청난 폭격을 가해 차우사라 행성 전역을 정화해버렸습니다. 이를 본 오버마인드는 프로토스의 엄청난 공격력에 감격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프로토스와의 전쟁을 대비하려면 테란의 존재가 필요함을 깨달은 오버마인드는 테란과 프로토스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뒤, 지구의 인구는 270억 명에 달해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각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 간의 전쟁과 내분이 끊이지 않고 있었죠. 강대국이 아닌 소국들마저 핵무장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강대국 협의회 UPL이 설립되었습니다. UPL은 인류의 수호와 타락을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대정화운동이라 불리는 개혁을 펼쳤지만 실상은 참혹한 학살극이었죠. 사이보그, 해커, 범죄자,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학살은 4억 명이라는 희생자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살극이 아니더라도 인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란 라우스라는 UPL의 젊은 과학자였죠. 그는 외우주로의 식민지 개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UPL의 승인을 받아냅니다. 이어 슈퍼컴퓨터 아틀라스가 탑재된 초대형 우주선인 아르고, 세이렌고, 나글페어, 레이건 4기의 우주선에 UPL이 정한 죄수 4만 명을 태워 외우주로 출발시켰습니다. 외우주로 향하는 동안 기나긴 동면 속에서 인류에게 돌연변이가 일어나 사이오닉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었지만 갑작스러운 항법 시스템의 고장으로 30년 동안 우주를 표류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2259년, 지구로부터 6만 광년 떨어진 항성계에 도달한 우주선들은 슈퍼컴퓨터가 탐색한 행성들을 찾아 자동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레이거노와 함께 우모자 행성으로 착륙을 시도하던 세이렌고호가 찬화되는 일이 발생했죠. 나머지 두 대의 우주선은 각각 타소니스와 모리아라는 행성에 불시착합니다. 착륙 후 슈퍼컴퓨터의 시스템으로 동면에서 깨어난 죄수들은 자신들이 불시착한 이곳에서 지구로 복귀할 수 없음을 깨닫고는 우주선의 부품들을 활용하여 살아남기 위한 터전을 구축합니다. 행성들은 지구의 그 어떤 곳과 비교해도 매우 척박하고 황량했지만 테라포밍 기술과 복제인간 기술 등을 이용해서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었고 짧은 기간에 사회를 구성하고 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정착한 우리 은하계의 일부 구역을 호프룰루 섹터라 명명합니다. 2323년, 타소니스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테란연합을 설립하며 자신들을 지구에서 온 존재들이라는 뜻의 테란이라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행성들에 정착한 인류는 식민지화가 안정되자 타소니스 중심의 테란연합과 2376년에 창설된 모리아 중심의 켈 모리안 조합으로 나뉘는 파벌이 형성되었는데, 불시착했던 당시의 여건이 다른 두 곳보다 나았던 타소니스의 테란연합이 코프룰루 섹터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생존자들 사이의 연대를 추구하고자 생겨났던 연합의 이상과는 달리 테란연합은 우위에 있는 세력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키워나갔고, 2485년 자원이 풍부한 모리아의 켈모리안 조합과 길드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2486년 어느 날 테란연합 관할 구역의 변두리 곳곳에서 지금껏 발견된 적 없는 외계 생명체가 발견되었습니다. 테란연합은 훗날 저그라고 명명되는 이 외계 종족의 에블레를 포획하여 고스트와 사이오닉 에너지의 연관성을 조사하였고, 저그를 생체 무기화 시키려는 실험까지 자행했죠. 그 와중에 테란연합은 저그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유전자 조작 전염병을 퍼뜨렸고, 저그에게 감염된 행성의 주민들을 모두 박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콜레라가 발발한 것이라며 모든 사실을 은폐했죠. 2489년 길드 전쟁에서 승리한 테란연합은 점점 더 권위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정책을 펼쳤고, 타 행성에 정착했던 주민들에게 큰 반감을 사게 되었습니다. 읍기야 코랄포 행성이 이러한 테란연합에 반기를 들자 본보기로 삼기 위해 다수의 배틀크루저를 동원하여 묵시로급 핵미사일 1000발 이상을 코랄포 행성에 투하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행성은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죠. 연합에 분노한 이들은 코랄의 후예라는 혁명군을 결성해 반연합투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초기 정착 행성 중 하나였던 우모자 세력은 테란연합에 대한 충격으로 회의감이 들게 되었고, 우모자 보호령을 설립한 뒤 독자 세력이 되었습니다. 저그는 차우사라 행성의 땅과 건물들을 크립으로 감염시키며 행성의 주민들에게 불안함과 위협을 느끼게 했습니다. 사실 저그는 수십 년 전인 2439년 우주를 유영하던 중 테란의 존재를 인지했고, 신체 능력은 형편없지만 그들이 가진 사이오닉 잠재력에 호기심을 느껴 코프룰루 섹터에서 조금씩 세력을 늘리며 테란을 관찰하고 있었죠. 어느새 세력을 키워 공격을 가하는 저그에게 차우사라의 인간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저그는 순식간에 차우사라 전역을 잠식해버리고 맙니다. 테란연합이 저그의 공격으로 인해 큰 충격에 빠진 와중에 2499년 12월 8일 차우사라의 궤도에 또 다른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코프룰루 섹터를 관할하고 있던 프로토스였죠. 수백 년 전 인류가 처음 이곳에 당도했을 때부터 알고 있던 그들은 자신들이 신봉하는 대율의 원칙에 따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차우사라에서 저그의 감염이 심각해지자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행성을 정화할 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50척의 프로토스 함대는 차우사라에 일제히 강력한 폭격을 가했고, 이내 곧 차우사라 행성 표면의 모든 생명체는 멸살되어 행성은 정화되었습니다.
I'm detached and moving toward the derelict spacecraft. Damn it, Jim. Video's out again. Well, quit picking at it. I ain't picking at it, damn it. I'm out here with a hands of my gang up in here and there. I'm in your deck.프로토스의 함대가 차우사라를 초토화시키자 테란의 에드먼드 듀크 장군은 프로토스 함대를 향해 반격을 가했습니다. 이에 무차별적인 학살 행위에 회의감을 갖고 있던 프로토스의 집행관 테사다르는 듀크 장군의 용기에 대한 존경심의 표시와 더 이상의 학살을 피하기 위해 함대를 후퇴시켰습니다. 프로토스에 의해 정화된 차우사라에서 얼마 멀지 않은 행성 마사라. 차우사라가 프로토스의 불길에 휩싸였을 무렵 저그는 이미 마사라에 도착했고 그곳 역시 감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훗날 대전쟁이라 불리우는 전쟁의 시발점이었죠. 동시에 적대적으로 보이는 두 종족과 조우하게 된 테라는 마사라와 그곳의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돕는 것보다 마사라를 감염시키고 있는 저그에 대해 숨기는 것에 몰두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에드먼드 듀크 장군이 있었죠. 한편 외계 생명체에 대한 조사와 함께 치안 임무를 맡은 마사라의 행정관은 현지 보안관인 짐 레이너와 협력해서 저그를 물리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짐 레이너가 저그에 의해 감염된 사령부를 발견하게 되었고 더 이상의 감염 피해를 막기 위해 사령부를 파괴해버렸습니다. 이에 듀크 장군은 테란 연합의 소유물을 파괴했다는 이유로 짐 레이너를 체포한 뒤 감금해버렸고 마사라에 대한 연방의 지원마저 철회시켜버렸죠. 레이너가 수감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저그는 더욱 창궐하기 시작했고 마사라는 저그에게 함락될 위기에 처합니다. Mashed some poor feller's dog, Sarge. It's a Zerglin, Lester. Smaller type of Zerg. They'd be out this far unless... Oh, shit. I love you, Sarge.마사라가 저그에게 완전히 넘어갈 지경에 다다랐을 때 아크투리오스 맹스크가 이끄는 코랄의 후예가 나타나 행정관에게 자신의 휘하에 들어오는 것을 조건으로 구출해 주었고 짐 레이너도 감옥에서 구출해 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레이너와 행정관은 연방의 간부직을 박탈당하지만 코랄의 후예로서 활동하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맹스크는 마사라 행성 곳곳의 주요 기지들에서 테란연합의 정보들을 탈취하길 원했습니다. 그는 레이너에게 테란연합의 전초기지에 침입해서 네트워크에 있는 무기설계도를 최대한 많이 가져오라고 명령했죠. 저그의 공격으로 마사라를 버리기로 한 테란연합의 사람들이
대피를 하는 동안에 혼란을 틈타 전초기지에 침입한 레이너는 각종 설계도를 찾은 뒤 무사히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마사라의 인간들을 피난시키고 13시간 후 프로토스의 함대가 마사라의 궤도에 나타나 강력한 폭격을 퍼부었고 모든 생명체는 소멸되었습니다. 이후 안티가 프라임 행성으로 달아난 맹스크의 코랄의 후에는 연합을 상대하기 위한 공격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우선적으로 안티가 프라임의 시민들을 선동하여 봉기를 일으켰고 연합의 장교들을 모두 처치하고 반란군을 모으기 시작했죠. 이때 레이너는 맹스크의 부사령관인 캐리건 중위와 안티가의 연합 장교를 죽이는 임무를 수행하며 그녀에게 끌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드먼드 듀크 장군의 기함 노라드 2가 저그의 공격을 받아 불시착한 뒤 구조 요청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듀크 장군에게 체포되었던 레이너는 꼴좋다며 그의 마지막을 기대했지만 맹스크는 레이너에게 그를 구출하라고 명령한 뒤 듀크 장군을 구출해주는 대가로 그와 직접 포섭을 시도했습니다. 듀크는 연합의 일원으로 죽음을 선택할지 시대의 흐름을 따라 목숨을 부지하면서 맹스크의 편에 설지 고민했고 결국 코랄의 후예에 합류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듀크 장군을 구출한 코랄의 후예가 주둔하고 있던 안티가 프라임의 비밀 집결지가 연합에게 발각되어 대규모 연합 기동타격대가 안티가 프라임에 도착하였고 코랄의 후예의 방어선 안에 기지를 구축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맹스크는 크게 동요하지 않은 채 더욱 중요한 사안이 있다며 저그를 불러들이는 사이오닉 방출기를 적기지로 운반하라고 하죠. 그리고는 마사라의 저그들이 몰아닥친 것이 저그를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사이오닉 방출기를 시험한 테란연합의 작품이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마사라의 멸망이 연합에 의한 무기실험의 결과였다는 뜻이었죠. 사이오닉 방출기를 무사히 운반한 캐리건에 의해 연합의 기지는 몰려든 저그에게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이 틈을 타 코랄의 후예는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지만 또다시 등장한 테사다르의 프로토스 함대가 나타나 행성을 소각해버렸습니다. 코랄의 후예는 이제 연합과의 마지막 결전을 남겨두고 있었고 테란연합의 핵심인 타소니스 행성을 직접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맹스크가 구출한 타소니스의 방어 책임자였던 듀크 장군은 타소니스의 방어 체계의 허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고 어렵지 않게 타소니스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맹스크의 허가를 받은 듀크 장군이 사이오닉 방출기를 설치해버렸죠. 설치된 사이오닉 방출기는 테란이 점거하고 있는 구역들 곳곳으로 사이오닉 에너지를 방출하여 수십억 마리의 저그를 유인했습니다. 엄청난 수의 저그는 타소니스의 모든 방어선을 무력화시킨 후 주요 도시와 공업 구역을 가리지 않고 모두 파괴했죠. 하지만 저그를 감지한 프로토스의 함대가 타소니스에 접근했고 프로토스와 저그가 교전을 시작하면 연합이 도망칠 것을 우려한 맹스크는
캐리건 중위에게 기동타격대를 맡겨 프로토스와 교전할 것을 명령합니다. 레이너는 무모한 짓이라며 캐리건을 만류했지만 캐리건은 맹스크의 명령을 따라 타소니스의 뉴 게티스버그로 이동합니다. 캐리건도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프로토스에 의해 타소니스 행성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맹스크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캐리건은 기동타격대와 함께 프로토스의 병력을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We've neutralized the Protoss, but there's a wave of Zerg advancing on this position. We need immediate evac. Belay that order. We're moving out. What? You're not just gonna leave us! All ships, prepare to move away from Tarsonis on my mark. That evac? Damn you, Arcturus! Don't do this! It's done. Helmsman, signal the fleet and take us out of orbit. Now! Commander! Jim? What the hell's going on up there?맹스크 장군의 명령대로 코랄의 후예함대는 타소니스 행성계에서 즉각 철수했고 남아있는 프로토스와 저그 세력은 곳곳에서 국지전을 펼쳤습니다. 이에 짐 레이너는 자신은 코랄의 후예를 떠날 것이라였고 행정관에게 함께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 맹스크가 자신을 떠나 방해 세력이 된다면 그게 무엇이든 모조리 불태워버리겠다는 신호를 보냈죠. 하지만 캐리건을 버린 맹스크에게 큰 분노와 실망을 한 레이너는 듀크 장군이 작동시킨 이온 캐넌을 파괴한 뒤 코랄의 후예를 떠납니다.
Whatever semblance of unity and protection it once provided is a phantom, a memory. With our enemies left unchecked, who will you turn to for protection? The devastation wrought by the alien invaders is self-evident. We have seen our homes and communities destroyed by the calculated blows of the Protoss. We have seen firsthand our friends and loved ones consumed by the nightmare Zerg. Unprecedented and unimaginable though they may be, these are the signs of our time. The time has come, my fellow Terrans, to rally to a new banner. In unity lies strength. Already many of the dissident factions have joined us. Out of the many, we shall forge an indivisible whole, capitulating only to a single throne. And from that throne, I shall watch over you. From this day forward, let no human make war upon any other human. Let no Terran agency conspire against this new beginning. And let no man consort with alien powers. And to all the enemies of humanity, seek not to bar our way. For we shall win through, no matter the cost.저고의 수장 오버마인드는 타소니스에서 붙잡은 캐리건에게서 강력한 사이오닉 에너지를 느끼고 진화군주를 시켜 그녀를 번데기 속에 넣었습니다. 번데기 속에서 캐리건이 재창조되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오버마인드는 무력한 상태의 그를 보호하기 위해 또 하나의 셀레브레이트를 만들죠. 변이가 진행되는 동안 캐리건의 번데기는 엄청난 사이오닉 파장을 내뿜었고 레이너가 이끄는 레이너 특공대와 맹스크의 테란 자치령이 이를 감지하여 저그 군단의 본거지인 차행성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어린 셀레브레이트는 다른 셀레브레이트인 다고스와 자스에게 다양한 능력들을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었고 테란 자치령, 레이너 특공대의 공격까지 모두 막아내며 캐리건의 변이가 안전하게 끝날 수 있도록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죠. 다시 태어난 캐리건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그의 유전자가 결합되어 흉측한 날개가 생겼고 피부는 두터운 외피로 덮여 있었죠. Extent. I'm far more than I once was, Jim. You shouldn't have come here. But the dreams. I dreamed you were still alive, that somehow you were calling to me. I was. While I was in the chrysalis, I instinctively reached out to you and Arcturus telepathically. Apparently, Arcturus sent Duke here to reclaim me. But that was then, Jim. I'm one of the Zerg now, and I like what I am. You can't imagine how this feels. So, what? Are you gonna kill me now, darling? That is certainly within my power. But you're not a threat to me, Jim. Be smart. Leave here now and never seek to confront the Zerg again. Doesn't look like I have much choice. 레이너를 살려보낸 후 캐리건은 고스트 시절에 삽입됐었던 신경제 여기가 여전히 자신의 사이오닉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강력한 사이오닉 능력을 갖고 있었던 캐리건이기에 테란 연합이 그녀를 통제하고 조종하기 위해 심어두었던 장치였죠. 이에 캐리건은 홀로 테란의 사이언스 베스를 침투하여 신경 제어기를 제거할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캐리건이 향한 곳은 테란 자치령의 사이언스 베스인 아메리고호였습니다. 과거 테란 연합이 시행했던 고스트 프로젝트 자료를 보존하고 있는 곳이었죠.
그녀는 손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었고 신경 제어기를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자 캐리건은 자신의 완전한 힘을 개방할 수 있게 되었고 오버마인드의 가장 강력한 부하가 될 수 있었죠. 사소니스에서 패퇴했던 테사다르는 차행성에서 느껴지는 강력한 사이오닉 신호를 쫓았고 그 사이오닉 에너지의 출처가 사소니스에서 자신의 기사단과 맞붙었던 사라 캐리건임을 알게 됩니다. 차행성에 도착한 테사다르는 캐리건으로부터 달아난 뒤 저그무리에게 고립당한 채 사투를 벌이고 있던 레이너 특공대와 조우하게 되었고 프로토스 역시 저그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짐 레이너의 제안에 따라 동맹을 맺게 됩니다. Do you feel that, Cerebrate? The Protoss are here on Char.
They have been for some time. Hiding. Protoss Commander, it was folly of you to come here, for I am Kerrigan, and I am Queen of the Zerg. I know of you well, O Queen of the Zerg, for we have met before. I am Tassadar of the Templar. I remember your selfless exploits, defending humanity from the Zerg. Unfortunate it is to see that one who was once so honorable and full of life would succumb to the twisted wiles of the Overmind. Do not presume to judge me, Templar. You'll find my powers to be more than a match for yours. In fact, I sense that your vaunted power has diminished since last we met. Mayhap, O Queen. Or is it only that I need not flaunt my power in such an infantile test of will? Foolish Templar, prepare your defenses. I will come for you soon. Kerrigan, I sense something strange about this Templar. Perhaps you should reconsider your attack. For the last time, Zars, you question my motives and authority at your own peril. You dare threaten a celebrant? You'll be the doom of us all. 하지만 테사다르를 공격하기 위해 나선 캐리건에게 셀레브레이트인 자스가 무언가 수상하다며 공격을 만류해보지만 이미 테사다르의 도발에 넘어간 캐리건은 도리어 자스를 위협하며 공격을 강행했죠. 캐리건은 프로토스의 기지를 파괴하는 데 성공하고 테사다르와 마주하게 됩니다. Where are you, Tassadar? Do your underlings always do your fighting for you? This shall be our battleground, O Queen. Face me here, and I will defeat you myself. An illusion? Are you afraid to face me, Templar? So long as you continue to be so predictable, O Queen, I need not face you at all. You are your own worst enemy. 캐리건은 생각보다 매우 쉽게 테사다르를 처치할 수 있었지만 쓰러진 테사다르의 정체는 환영이었고 그녀는 분에 찬 채 저그의 소굴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또 다른 프로토스에 의해 자스가 암살되고 말죠. 그 프로토스는 바로 오래전 아이오로부터 추방당했던 네라짐의 일원이자 강력한 공허의 힘을 다룰 수 있는 제라툴이라는 다크템플러였습니다. 오버마인드와 셀레브레이트들은 사이오닉 에너지를 통해 연결되어 있었고 셀레브레이트의 육체가 파괴된다 하더라도 오버마인드의 사이오닉 에너지를 이어받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라툴은 아둔으로부터 전수받은 공허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다크템플러였고 그 힘은 오버마인드와 셀레브레이트가 이어진 사이오닉 연결망을 끊을 수 있었기에 셀레브레이트인 자스가 부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자스와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오버마인드는 그 충격으로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자스가 이끌고 있던 저그 무리는 주인과의 연결망이 끊어진 채 제어력을 잃은 야생의 상태로 돌아가고 맙니다. 미쳐 날뛰는 자스의 저그 무리와 차행성의 저그 군단은 서로 동족상잔을 벌이기 시작하죠. 캐리건이 번데기에서 내뿜는 사이오닉 에너지를 감지한 제라툴 역시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차행성으로 향했던 것이고 그곳에서 테사다르와 레이너를 만나 함께 작전을 짰던 것이죠. 이단으로 여겨진 채 추방당했던 다크템플러들과의 만남에 테사다르 역시 처음에는 그들을 적대시했지만 제라툴은 그간의 이야기들을 테사다르에게 해주었고 오랜 시간 쌓여왔던 오해들을 풀고 힘을 합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레이너, 테사다르, 제라툴의 연합군은 차행성의 저그 무리를 소탕하기 시작했고 저그는 셀레브레이트인 다고스가 자스의 공백을 메꾸며 반격했습니다. 하지만 차행성은 저그의 본진이었기 때문에 얼마 후 자스의 통제를 벗어난 저그 무리를 모두 제압할 수 있었죠. 게다가 자스를 암살할 때 제라툴의 정신이 오버마인드와도 연결되었었는데 프로토스의 본거지인 아이어의 위치를 읽어낸 오버마인드가 다시 깨어났죠. 오버마인드는 캐리건을 보내 차행성에 있는 연합군을 격퇴시켰으며 자신의 머리 위에 아이어로 이어지는 거대한 워프 포털을 만들어냈습니다.
군단의 아이어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초월차의 군단은 차원을 넘어 아이어로 끝도 없이 몰려들었죠. 프로토스는 엄청난 기술력과 사이오닉 능력을 통해 강력하게 황전했지만 가장 강력한 전쟁 병기들은 모조리 봉인해둔 상태였고 그 병기들이 없이 계속해서 몰려드는 저그 군단을 막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황금빛이던 아이어는 그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죠. 아이어를 초토화시킨 오버마인드는 젤라가가 세워둔 고대 사원을 파괴하고 아이어에 있던 케이다린 수정을 확보하여 파괴된 젤라가 사원에 가져다 둡니다. 오버마인드의 군단이 아이어의 혼돈과 파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프로토스의 수호자들은 다가올 저그 군단의 공습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내부 결석이 완전히 되지 못한 프로토스, 심판관과 기사단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알다리스를 위시한 데이웨는 테사다르가 테란 때문에 저그 정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해임시켰고 그와 사제관계였던 젊은 아르타니스를 이암이나 본부에서 기사단 군대를 통솔하는 집행관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는 그를 보좌라는 명목으로 심판관인 알다리스를 투입하죠. 프로토스 대위에는 아르타니스에게 아이어의 주요 도시인 안티오크를 수호하라는 명을 하달했고 전장에서 직접 전사들을 지휘하는 법무관인 피닉스와 합류하라 합니다. 용맹한 기사단인 아르타니스와 피닉스는 대위의 명령에 따라 힘을 합쳐 안티오크로 몰려든 저그 무리를 괴멸시키고 사수해냈죠. 알다리스는 당장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테사다르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죠. 한편 테사다르는 아이어의 셀레브레이트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준 뒤 계속해서 차행성에 남은 저그들과 사투를 벌였고 아르타니스와 피닉스는 아이어에 있는 셀레브레이트를 파괴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아르타니스가 저그의 주의를 끄는 동안 피닉스는 셀레브레이트를 습격할 병력을 준비한 뒤 느슨해진 저그 병력을 해치우며 셀레브레이트 곤을 처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셀레브레이트 곤은 사이오닉 연결망을 통해 오버마인드의 힘으로 부활할 수 있었고 이 소식은 피닉스를 통해 알다리스와 아르타니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알다리스는 테사다르를 믿은 자신이 어리석었다며 그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 여겼고 무방비 상태의 셀레브레이트를 공격하는 것은 진정한 프로토스의 방식이 아니라며 주력 병력을 모두 동원하여 셀레브레이트를 공격하고 사이온 지역을 수복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는 피닉스에게는 소규모 병력으로 안티오크 기지를 수호하도록 했죠. 알다리스의 명령은 곧 대위의 명령이었고 이에 항명할 수 없었던 아르타니스는 어쩔 수 없이 무모한 작전을 강행하게 됩니다. 프로토스의 주력 병력이 셀레브레이트 토벌을 위해 안티오크를 비운 사이 안티오크에 엄청난 수의 저그 병력이 몰려왔습니다. 기지를 방어해야 했던 주력 병력들이 부재 중인 상황에서 데이웨는 피닉스를 쥐어짜며 무조건적으로 수상해내라고 요청했죠. 탁상 행정에만 익숙했던 데이웨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 피닉스의 기사단은 점차 사지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몰려드는 저그를 상대로 안티오크를 수성하던 피닉스는 결국 저그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위에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 여겼고 대규모 저그 병력이 위치했던 사이온 지역을 수복한 것으로 승기를 잡은 것이라 확신했죠. 그리고 대위회를 배신하고 반체제 부족과 결탁한 것이라 여기는 테사다르에게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이어가 불타고 있음에도 테사다르를 반역자로 몰아 숙청하는 문제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대위회는 아르타니스에게 테사다르의 반역죄를 물어 체포한 뒤 심판대에 세우라는 명령을 내렸고 아르타니스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 알다리스와 함께 차행성으로 향했습니다. 레이너와 함께 고립되어 있던 테사다르는 알다리스와 아르타니스가 나타나자 자신들을 구조하기 위해 온 것이냐고 물었지만 알다리스는 테사다르를 체포한 뒤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테사다르는 아이어가 저그에 의해 불타고 있는 와중에 고작 자신의 체포를 위해 병력을 보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함께 있던 제라툴은 아르타니스의 프로토스 함대가 보이자 테사다르와 레이너에게 인사를 남기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한편 테사다르를 공격하고 있던 캐리건 또한 아이어가 공격받는 와중에 어떻게 지원 병력을 보낸 것인지 의아해하며 병력을 후퇴시켜야 했죠. 알다리스가 아르타니스에게 테사다르를 연행하라며 부채자 테사다르는 자신이 한 일들은 모두 아이어를 위한 것이라며 제라툴과 다크템플러들만이 오버마인드의 셀레브레이트를 처치할 수 있다며 그들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 했습니다. 계속되는 저그의 위협으로부터 아이어와 종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다크템플러들의 공허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들을 찾아 승리를 얻게 되면 스스로 심판대에 오르겠다는 테사다르에게 알다리스는 어림없는 소리라며 분노를 표출했지만 아르타니스는 테사다르의 뜻에 따라 제라툴을 함께 찾기로 합니다. 이 시기에 이미 제라툴과 수개월을 함께 지내고 있던 테사다르는 다크템플러들이 쓰는 공허의 힘을 익혀 사이오닉 에너지와 함께 사용하고 있었고 아르타니스는 그런 테사다르의 모습을 보며 테사다르가 틀리지 않았다고 여기게 되었죠. 하지만 알다리스는 아니었습니다. 아르타니스가 테사다르를 도와 다크템플러를 구하기 위해 가담한 것이 대위의 뜻을 공개적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죠. 테사다르는 예전부터 기사단을 멋대로 부려온 심판관 알다리스에게 휘둘리지 말고 아르타니스의 의지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함께 차행성 곳곳을 뒤지기 시작한 테사다르 일행은 저그에게 장악당한 어느 테란기지 안에서 제라툴과 다크템플러들이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죠. 볼레이 기지는 자치령의 장군인 에드먼드 듀크의 알파전대 기지였으나 저그 무리에게 대패한 뒤 병력을 후퇴시킨 상태였고 어떻게든 공을 세우기 위해 차행성에 잔류하면서 대치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테사다르 일행이 저그 처치를 위해 테란기지를 공격하자 듀크 장군은 함대를 철수시키지 않으면 포격을 가하겠다며 엄포를 가했죠. 하지만 프로토스 함대의 공격을 막기에는 듀크 장군의 병력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에이 서지엇! 서지! 에이! 'You will immediately tell me why you have called me from my desk, private.' Protoss unit, Sarge. Coming through the South Pass. It looks broke. Kill it!
테사다르는 듀쿠 장군의 테란 병력과 기지 근처의 저그들을 물리친 뒤 고립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졌던 제라툴과 다크 템플러들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다크 템플러들에게 자신들을 내쫓은 칼라이 부족을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았죠. 게다가 제라툴은 자신이 셀레브레이트를 처치하던 순간 오버마인드와 정신이 연결되었고 그로 인하여 아이어의 위치가 발각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준 것은 테사다르였죠. 덕분에 제라툴과 일행은 아이어로 향하기로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어의 궤도 상공에 도착한 일행에게 드라곤 한기가 나타나 통신망을 통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잠시 후 일행들은 그 드라곤이 피닉스임을 눈치챘죠. 프로토스의 전사들 중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 불구가 된 자들은 로봇 병기인 드라곤으로 지원할 수 있었는데 피닉스가 드라곤의 차가운 기체 안에서 인사를 건넸던 것입니다. 모두가 드라곤이 된 피닉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고 있었지만 피닉스는 정신이 굴하지 않으면 패배한 것이 아니라며 알다리스와 데이웨가 테사다르와 아르타니스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을 모두 구속하고 제라툴을 처형하려고 한다는 소식이었죠. 광기에 휩싸인 데이웨는 테사다르 일행을 향해 무자비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과거 일어났던 프로토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아이어에서 재현되고 있었죠. 비극적인 상황을 지켜보던 테사다르는 결국 동족 간의 학살을 막기 위해 스스로 투항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대의회의 심판관들에게 구속되어 처형을 기다리게 된 테사다르. 피닉스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계속 싸워야 한다며 반역죄로 처형되기 전에 그를 구출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테사다르가 대의회에게 구속되는 순간 그가 데려온 다크 템플러들은 혼란을 틈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어의 궤도 상공에 머물고 있던 레이너 특공대가 아르타니스에게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아르타니스와 피닉스, 레이너 연합은 테사다르를 구하기 위한 공습작전을 함께 준비한 뒤 테사다르가 갇혀있는 정지장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아르타니스의 기사단은 레이너 특공대와 함께 대의회의 군세를 돌파해 나갔죠. 테사다르를 체포하기 위해 동족상잔을 일으켰던 대의회의 병력들은 피해가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피닉스가 테사다르가 있는 정지장 감옥을 발견하고 그를 구출해낸 그 순간 매복해 있던 대의회의 병력이 그들의 포위망을 좁혀왔죠. 그런데 그때 제라툴과 다크 템플러들의 급습 덕분에 테사다르 일행을 체포하려던 대의회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아르타니스는 마침내 테사다르를 대의회의 소나기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성공했죠. 많은 잡음이 있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셀레브레이트를 공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피닉스가 앞장서서 저그의 주 군락지를 공격하여 이목을 분산시키는 동안 셀레브레이트군은 엄청난 수의 병력으로 강력한 저항을 했지만 갑작스럽게 나타난 제라툴과 다크 템플러들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공허의 힘이 오버마인드와 셀레브레이트 간의 사이오닉 연결망을 완벽하게 끊어낸 것이었죠. 고뇌 죽음으로 그의 명령을 따르던 휘하의 저그들은 제어 불가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테사다르 일행은 저그 군단의 지휘체계가 무너진 틈을 타 오버마인드가 있는 저그의 심장부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여전히 오버마인드를 지키고 있는 셀레브레이트와 수많은 저그 무리들이 남아 그 일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된 대의회는 자신들의 명령을 따르던 기사단을 지원해 주었고 대의회의 심판관들 또한 아이어를 수복하기 위해 직접 함선을 이끌고 전장으로 나섰습니다. 아이어의 모든 프로토스가 오버마인드를 향해 공격을 개시한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을 짓밟은 적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박아넣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너 특공대 역시 프로토스를 도와 전력으로 맞서 싸웠죠. 이 모습을 지켜본 프로토스의 기사단은 레이너에게 깊은 감명을 받으며
결의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프로토스의 전사들은 무수히 많은 적을 해치우며 오버마인드 앞까지 진격할 수 있었죠. 저그 군단은 더 거세게 저항했지만 결국 프로토스 전사들에게 쓰러져갔습니다. 하지만 다크템플러의 공허의 힘과 칼라이 프로토스의 사이오닉 공격을 일제히 퍼부었음에도 오버마인드의 외피를 파괴했을 뿐 오버마인드 자체를 소멸시키기엔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동안에도 사방에 흩어져 있던 저그 무리들이 오버마인드를 호위하기 위해 끝없이 몰려들었죠. 그러던 중 저그의 공중병력들에게 테사다르가 타고 있던 간트리서가 격침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차원문을 열어 아이어를 탈출하려던 오버마인드는 테사다르가 공허의 힘과 사이오닉 에너지를 융합해 만든 황혼 에너지에 휩싸인 간트리스와 충돌하며 파괴되었습니다. 테사다르는 과거 아둔처럼 황혼 에너지와 함께 사라졌죠. 혼돈 속에 소용돌이치던 에너지가 가라앉자 아이어의 전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이어는 이제 연기를 피어올리는 페어로 전락했습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살아남은 프로토스들은 이제 종족의 미래를 두려운 마음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었죠. 아이어에는 과거 스스로를 희생하여 동족들을 구원했던 아둔을 칭송하듯 테사다르를 기리는 새로운 인사말이 생겨났습니다. M타로 테사다르. 한편 아이어에서 멀리 떨어진 차행성에서는 스스로를 칼라일 여왕이라 일컫던 캐리건이 승천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깨달았습니다.